보십시오, 형님. 왕은 바뀌지 않습니다. 다른 이들의 목숨을 칼과 방패로 삼아 자신이 아니면 보존하면 되는 것이오. 뚜렷한 증조가 없이도 순식간에 한 사람을 역도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겠지요. 이렇게 칼까지 들고 내 앞에서 설쳐주니 피가 끓는구나. 신념과 원칙이 무너지면 왕좌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? 두 분은 서로를 지키십시오.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? 전하께서는 필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. 들을 수 없습니다.